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반갑습니다. 3D 프린터. 네. 3D 프린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게 3D 프린터가 흥미를 느끼려면은 계속 출력을 하고 하는 걸 해야 돼. 출력을 하지 않으면 3D 프린터가 처음에는 흥미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안 쓰게 돼. 왜냐면 뭐 출력을 계속 해보다 보면 이제 그 재미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진다고. 재미가 사라져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막 출력되고 막 이런 모양도 뽑아보고 막 하면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신기함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뭐 노즐에서 파일에서 그냥 불러준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어떤 모양이든 그런 식으로 패턴은 비슷하게 쌓아 올라가니까 흥미를 이제 잃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제 좀 이렇게 흥미있게 공부를 하려면 자신의 분야에 적용을 시켜보는 게 중요해요. 자기 분야에 뭐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거나 뭐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장식용품을 뽑아서 예쁘게 꾸며서 설치를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뭐 요즘에는 음식점 뭐 음식에도 뭐 3D 프린터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도 있고 뭐 꽃가게 이런 데도 뭐 예쁜 화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한테 특별한 날 화분을 예쁘게 글씨를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걸 새겨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주는 거, 뭐 이렇게 뭐 장식용품은 뭐 화분 안에 뭐 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예쁜 것들을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단 하나뿐이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접목시키는 게 단순히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응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저도 솔직히 이거 사용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은 본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같은 일인데 본인의 이제 주로 하는 본업에 이제 바쁘다 보면은 잘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요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시키려고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3D 프린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자동차 신기버스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어요. 자동차 밑에 판이죠. 구동 이제 움직이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제 출력을 해서 한번 이렇게 조립을 해보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 세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큰 자동차를 이제 만들 경우도 이제 생기고 이렇게 진짜 자동차가 아니고 굴러가게 하는 모터로 굴러가게 하는 자동차를 만들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D 프린터를 응용을 해서 재미나게 이렇게 자동차를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그 아두이노 관련된 제어도 관련된 이제 이런 그 공부도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3D 프린터가 필요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부품들은 기성에 나와 있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나중에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3D 프린터도 이제는 조각조각 내서 아주 큰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흥미를 같이 다른 분야와 이제 응용을 시켜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3D 프린터를 흥미를 이 끝까지 갈수 있어요. 재밌게.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고 해서 재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참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약간의 그 분위기를
3D 프린터에 맞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저 작업실이 있어서 3D 프린터를 놓고 이렇게 공구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밌게 이제 이할수 있게 아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흥미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성장시켜 봐야 돼요. 단순히 이제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는 용도만 할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재밌게 이것을 내가 한번 뭐 사업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한번 할수 있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 공부도 계속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3D 프린터 출력할 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설정하는 거나 3D 프린터 이제 뭐더 프로그램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출력만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솔직히 보면 그 단계죠. 이제 신기버스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네요. 왜냐면은 그 필요성이 아 단순히 뽑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내가 조금씩 이제 다른 거 이제 적용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른 분야와 뭐 이렇게 제어되는 뭐 다른 분야와 같이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되어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제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뭐 자동화 그런 IT 시대라 그러죠. IT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 즐거운 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 이렇게 하는 것들 보여주면서 문득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생각이 공감이 될수 있겠구나. 3D 프린터를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3D 프린터 즐겁게 공부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